한번 먹으면 그 맛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매력만점 도시락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도시락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만나보시죠. 어서오세요. 행복도시락입니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반찬 제조업체. 맛과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드느라 다들 분주한 모습인데요. 이 기업은 늘 맛있는 냄새로 가득합니다. 소외계층과 그리고 고객들에게 좀 더 질 높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급식 회사고 사회적 기업입니다. 와,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데요. 이 맛깔스러운 반찬들은 충북 지역의 결식아동과 독거노인을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은 철저한 위생관리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신선한 식재료와 최대한 국산품을 활용하여 음식을 만들고 있고요. 냉동 제품보다는 저희가 직접 조리하여 만든 음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자는 신념으로 재료부터 위생까지 집중관리를 하고 있다는데요. 특히나 기업에 식재료가 들어오는 날에는 매의 눈으로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포도송이가 생각보다 작아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검수할 때는 상품 상태가 신선한지랑 그리고 냉동 제품이나 고기 같은 경우는 녹은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신선한지에 대해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식재료만 싱싱해도 음식의 풍미는 더욱 살아나는 법. 여기에 우리 어머님들의 손맛까지 들어간 다양한 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육 폭잡하고요. 복지센터에 보낼 해물땡전하고 오미산적을 하고 있어요. 맛있는 반찬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리실은 항상 분주한데요. 대다수의 직원들이 조리실 업무를 담당할 만큼 많은 양의 반찬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330가족이 드실 수 있는 양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한 양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식재료 사용량도 좀 많고 그래서 그런 식재료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만드는 반찬은 충북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식재료를 사용한 로컬 푸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찬 맛은 어때요? 오늘 굉장히 잘 돼서요. 예. 복지관에 계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사회적 기업은 충북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해 지역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설립됐습니다. 초기에 국내 그 기업의 협조를 받아서 지역에서 결식에 우려가 있는 가정들에게 좀 더 좀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해봤으면 좋겠다. 저소득층일수록 그러한 패스트푸드에 너무 쉽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해결을 해보자 해서 2010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았고요. 지역의 그 아동들과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고집하다 보니 식재료에 대한 가격 부담이 생겼지만 다양한 판로 개척을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도시락 회사다 보니까 도시락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주요 매출은 그 예비군 현장에 그 예비군 분들 드시는 도시락 그리고 또 지역 내에서 가끔 이루어지는 그 행사용 도시락 그리고 또 학교에 납품되어지는 도시락들을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만들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반찬을 작은 용기에 포장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손이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직원들은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장점을 살려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서 뿌듯하고 이 일에 자부심을 갖고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방문하는 날.
청주의 한 기업체 직원들이 사회적 기업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봉사자들은 소포장해놓은 반찬들을 큰 박스에 옮겨 담는데요. 하루에 제공할 반찬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좀 정기적으로 지금 그 봉사활동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 일손도 덜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의 마음만 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을 모아주시고 해서 아마 더 맛있고 더 건강한 음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사회적 기업에서는 청주 지역에 있는 6곳의 복지시설에 정기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배송 차량에 가득 싣고 이웃들에게 전달하러 가는 게 하루 업무 중 가장 설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뭐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이것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저희가 그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 때까지 이렇게 나가시지도 않으시고 어르신들께서 집안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뭐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이렇게 꼭 고맙다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하시니까 뭐 저희는 그냥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도착한 곳은 청주시 성화동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두 번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거를 지금 도시락 가져가서 집에서 이제 먹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부모들이 음식을 해 놓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굉장히 영양을 골고루 다 배분을 해줘서 이제 주신 거기 때문에 더 아이들이 좀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성장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들의 목표는 사실 뭐 독자 생존과 그리고 자립경영 이런 것들이 1차적인 목표이고요. 그리고 2차적인 목표는 저소득층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이 급식이 없는 사회, 그래서 좀 더 따뜻한 이런 사회였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저희 같은 기업들이 사실은 필요 없는 사회가 저희가 가장 꿈꾸고 있는 그런 목표입니다. 하루에 삼시 세끼 꼬박 챙겨 먹는다는 것, 누군가에겐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반찬을 제공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기에 오늘보다 더 든든한 내일이 기대됩니다. 힘든가요? 잘 안 되나요? 세상 일들 그래서 그대까지